문법이 쓰기다 1, 오늘 126쪽부터 공부할게요. 유닛 2인데, 1에서도 전치사였고, 오늘도 전치사예요. 오늘은 이제 전치사긴 한데, 시간에 관련된 전치사고, 전이라는 것도 한번 복습해볼까요? 전이 무슨 전자라고 그랬죠? 네, 앞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전은 어디 앞에 온다? 앞전. 명사 앞에 위치하는 애들. 그거 기억하시고. 시간 전치사는 그냥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시간 관련된 거 있죠. 예를 들면 10월에, 토요일에, 이런 구체적인 시각이나 때를 나타낼 때 쓴다라고 했고요.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니까 바로 내려갈게요. 시간 전치사에는 무엇이 있나요? 했죠. 자, 메모는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서 보는 거예요.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에는 at, on, in. 요세개 일단 나왔는데 굉장히 익숙한 단어죠. 그래서 이거는 근데 은근 또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 쓰는지 한번 볼 건데 뜻은 다 똑같아요. 뭐뭐에 뜻은 같죠. 보시면 at 같은 경우는 언제 쓰냐 볼게요. 시간 앞에 보시면 7시에 at 7. 그 다음에 정각을 나타낼 때는 그냥 7시에 이렇게도 하지만 o'clock. 그래서 정각이라는 말을 o'clock으로 나타내요. at 2 o'clock. 그다음 하루 중 특정한 때인데요. 보통 at noon, 정오, 낮 12시죠. 그다음에 at midnight, 자정에 밤 12시죠. at night, 그냥 밤에. 요세 개는 at을 쓰는데 조금 있다가 여기 얘랑 비교해 주세요. 이렇게 화살표를 한번 해주시고. 아침에, 저녁에, 뭐, 이런 경우는 in을 쓰거든요. 그거를 구분해 주시고, 그 다음, sunset. 해질 녘에 나왔죠? 그러니까 해가 지는 때쯤, 그때쯤을 at sunset이라고 해요. 식사. 식사는 아침 식사에, 점심 식사에 나왔죠? 그래서 at breakfast. 아침 식사, at lunch. 하나 추가 쓰세요. at 뭐가 있죠? 아, dinner. 저녁 식사에. 뜻은 쓰려면 쓰세요. 선생님, 영어만 쓸게. 저녁 식사에 해주시고, 자, 오는 언제 쓰냐? 날짜, 요일, 특정한 날. 특정한 날 중요하고요. 특정한 날은 사실 3월 20일처럼 이런 날도 그냥 어떤 특정한 하루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도 특정한 날로 보면 돼요. 온, 그다음 요일 앞에. 항상 오늘 써죠. On Sunday, on Thursday, on Friday. 그 다음, last day를 마지막 날이라고 하거든. 그날도 특별한 날이죠. 그 다음, 이런 것도 가능해요. 금요일 아침. On Friday morning, 일요일 저녁. On Sunday evening. 그래서, 날짜, 요일 특정한 날은 다 on이 온다. 그 다음, 휴일 앞에도 on이 와요. On vacation. 방학이라고도 해요, vacation은. 근데 휴일에, 방학에 하시면 되고, 크리스마스 이브도 휴일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특정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쓰면 돼요. 오늘 여기서 끝났고. 자, 바로 아래 in인데, in은 at이랑 조금 비교했을 때, 하루 중에 특정한 때 앞에, 즉, at보다는 길어요. 더긴 기간이고, 아침에 in the morning, in the evening. 그 다음에 오후에 하나 메모할게요, 옆에다. in the afternoon 들어봤죠? afternoon. 이게 오후인데, noon 아까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예, 네, 여기 위에 정오에서 봤잖아. 정오가 지난 게 오후거든요? 난 12시가 지난 게 오후야. 그래서 그렇게 외워주면 암기 쉽고요. 오후에. daytime은 낮 시간을 말해요. 낮 동안에. 그렇게 쓰고, 월, 연도, 계절 앞에 이렇게거든요. 그냥 월만 오면 in이 와요. 예를 들면 8월에 하면 in August. 메모 조금 해주시고 날짜 전체가 와버리면 뭐가 온다고? on이 온다고 그랬죠. 여기 on. 그다음 2013년에 연도 앞에 당연히 in이고요. 봄에 in spring, 뭐 in winter, 겨울에 그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 뭐 여름에는 in summer가 되겠죠. 됐죠? 그 다음 여기도 중요해요.
여긴데 뭐뭐까지면 그러니까 바위가 뭐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할때 바위를 써보기도 했는데 언제까지 동작의 완료 이런 말이고 언제까지 이걸 완료해 주세요 또는 till till인데 얘 말고 하나 더 써주세요 until도 많이 쓰거든요 until 사실 더 많이 쓰고 동작이나 상태의 계속을 나타내요 계속 이거 좀 문장에서 적용해 봐야 되는데 그 다음 for는 뭐뭐 동안인데 숫자야 예를 들면 여기로 끌어와 볼게요 3시간 동안 이런 거 얘기할 때 동안을 for 3 hours 이러면 3시간 동안이거든요 한국어도 잘 모르겠으면 써놓으시고 during도 동안이라는 말이 있어요 during 이거 스펠 외우시고요 특정 사건 및 행사 여기다 써볼게요 뭐가 있을까? 뭐 방학 동안에 이런 말 가능해요 during 또는 뭐 휴가 동안에 during the vacation 이러면 휴가 동안에 또는 방학 동안에 조금 전에 이 동안도 똑같이 동안인데 숫자적인 의미가 나오면 for를 쓰고요 그냥 during 이거는 특정한 기간 그 다음에 after 뭐뭐 후에 before 뭐뭐 전에 이거는 알고 있을 거고 from A to B 이거 암기해야 돼요 from A to B A부터 B까지 이거는 세트로 암기해주면 좋고요 굉장히 많이 쓰여요 자 문제풀이 한번 볼 건데요 바로 오른쪽 보세요 여기서는 전치사를 잘 넣어주면 되는데 여기 새해에 한번 볼게요 새해 특별한 날이죠 또는 휴가라고 볼수 있는데 on이 나오고요 요일 앞에도 on이라 그랬어요 그거 기억하나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아침에 in을 넣어주시고 얘랑 비교해서 이렇게 밤에 또는 정오에 할 때는 at을 쓰라 그랬죠? 오케이 연그 월인데 월만 나오면 in이에요 그런 식으로 쓰시고 지금 문제 풀 때는 왼쪽을 보면서 푸시면 되고 이제 나중엔 암기를 해서 혼자 풀어야죠 그 다음 여기 볼게요 여기는 한국 뜻을 보면 되는데 후에 2시간 후에 당연히 이거죠.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방학 동안. 동안인데 얘도 동안이고 얘도 동안이야. 근데 이 for 다음에는 메모 좀 해주세요. 숫자적인 기간이 나와야 되고 during은 어떤 특정한 기간이기 때문에 during이 답이 되고요. 됐죠? 그다음에 까지. 내일까지. for는 당연히 아니고 이 until이 아까 till하고 until 같다 그랬죠? 같은 말이야. 얘가 답이고요. until이 나오는 거는 그때까지 계속되는 거고 끝낼 거면 by가 들어오면 되고요. 자, 이런 거 한글 보고 푸시고 넘길게요. 자, 129쪽으로 와서 틀린 부분을 고치고 문장을 다시 쓰면 되겠죠? 자, 첫 문장 보시면 그는 12시에 점심을 먹었고 시간 앞에는 at이라 그랬어요. 여기 볼게요. 우리는 6시간 그러면 동안인데 얘도 동안은 맞아 근데 특정 기간에 온다 그랬고 아까 시간 숫자적인 의미의 동안은 4라 그랬죠 그럼 써볼게요 We sleep 4를 집어넣으면 돼요 for 6가 영어로 써졌네요 6 hours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 부분이 틀렸었고요. 근데 여기는 쭉 보면서 풀어주면 되고 이렇게 어디 갔죠? 월만 나오면 인으로 고치라 그랬고요. 그다음 이렇게 금요일 아침까지 나온다. 그러면 온으로 가라 그랬죠. 여기 몇월 며칠 얘도 특정한 날로 볼수 있죠? 얘도 온이 들어와요. 그렇게 푸세요. 여기까지요.